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자주 산타 랠리 같은 1년 중 어느 한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논의를 거친 키워드를 뽑는다면 주인공은 단연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는 이름 그대로 매해 첫 달인 1월에 주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딱 맞는 완벽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체로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12월에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 1월에 다시 이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 설명에서 투자자들은 왜 12월에 주식을 팔까요? 만약 주식을 팔았을 때 손실을 실현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팔아서 세금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전체적인 자산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1월 효과를 얼마나 확인할 수 있냐고요? 미국 대형주 주식 지수인 S&P 500을 보면 1930년 이후 60%가 넘는 확률로 1월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서 1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효과를 믿고 투자해 볼 만할까요?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유명한 저서의 저자인 벌턴 말킬은 1월 효과와 같이 시즌에 따른 현상에 의존하는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여러분은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1월 효과를 믿고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1월 효과는 실현이 되겠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겁니다. 투자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1월 효과는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1월에는 다른 달보다 훨씬 더 주식의 가격 변동이 심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